야생 녹차로 이름난 하동에서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봄비가 곡식을 윤택하게 한다는 절기 고구를 앞두고 따는 우전은 녹차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확 현장을 이종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탈진 야생 차밭에서 키운 차나무에서 연초록 어린 찻잎이 돋아났습니다. 고구를 앞두고 땄다는 뜻의 우전은 맛과 향이 뛰어나 최상품으로 꼽힙니다. 추울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축적했던 게 그대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고. 올해 해차 수확은 지난해보다 4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야생차는 이맘때 우전을 시작으로 새작, 중작, 대작 순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수확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왕에게 진상되면서 왕의 녹차로 불리는 하동 야생차는 무쇠 솥에서 손으로 직접 차를 듣고 비벼서 말리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올해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무게라든가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가격대도 뭐 협회에서 좀 낮춰서 다양한 소비층을 지금 공략하자. 하동 야생차는 또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수출 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